요즘 무척 간병인 보험에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자식이 챙겨줄 것도 아니고 짐도 되고 싶지도 않은데요. 저는 3년 전에 가입한 간병 보험과 얼마 전에 가입한 치매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고민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고 내가 오롯이 이 보험으로 든든하게 나의 노후를 계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험 하나 더 들어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정덕 선생님, 간병인 보험도 좀 가입을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을까요? 네. 간병인 보험과 치매 보험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둘 다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그 간병인 보험과도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기존에 가입하신 3년 전에 가입하신 간병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내가 가입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전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일상생활 장애가 왔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바로 간병보험이고요. 또 얼마 전에 가입하신 치매보험은 대부분 중증 치매일 때 뭐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진단금이 나가는 건데 이런 것도 바로 치매보험도 CDR척도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증 치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금액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신 간병보험과 치매 보험은 즉 오늘 강의에 나왔던 간병인 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조금 넓게 보시면 치매 보험은 기존에 가입하신 간병 보험에 포함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의에 나왔던 거는 진짜 우연하게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나를 전적으로 케어해서 간병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경우라면 간병인 보험만큼은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보험이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과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간병인 보험 정도는 하나 꼭 준비하시기를 저는 적극 권해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